국제금융중심지로 부산을 키우겠다는 목표로 국제금융센터를 지은 지 10여 년이 흘렀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선 아시아태평양 예탁전문기관들이 모여 총회를 열고 있는데요. 한아시아금융협력 등 금융중심지로서의 부산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혜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예탁결제회사 협의체 정기총회. 24개국 35개 예탁결제 전문회사와 금융기관, 정부 관계자 150여 명이 참가해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CSD and CCPs is the most important FMI. After this meeting, with this meeting, we have the more intensified discussion on all the validity programs, uncertain programs, all the new business model among the different SHGs. 해마다 회원국을 돌며 여는 행사로 우리나라에선 앞서 2000년과 2011년 서울에서 두 차례 열렸습니다. 국내 유일의 유가증권중앙예탁결제기관인 예탁결제원이 2014년 부산국제금융센터로 본사를 옮기고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최한 겁니다. 부산이 국제금융중심 도시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왔습니다만은 이번 총회가 이러한 부산시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총회가 열리는 동안 각국 대사를 초청한 포럼과 만찬 등을 열고 부산을 알리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부산에서 한국과 아시아의 금융협력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기로 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또 150여 개국에서 회원사가 가입한 세계중앙예탁기관협의회도 2029년 부산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국제적인 금융자본들이 부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런 계기에 이런 예탁결제 국제회의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이 금융기관의 수장들이 부산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부산을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들어선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입주한 외국계 금융기관은 3곳뿐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국제금융행사로 국제금융도시 부산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혜입니다.